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고깃집. 원주에서도 유난히 외진 곳에 있어 찾아오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2017년 우수 한돈 인증점 대상으로 선정된 이곳. 미품옷이 본점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얼핏 보면 고깃집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미품옷의 원주점.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고기맛이라는데요. 여기는 한돈 인증점이라서 지금 들어오는 문 앞에 한돈 인증점이라고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딱 먹자마자 아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게 어떻게 삼겹살이지? 입에서 이렇게 살짝 녹는데? 그래가지고 쇼케이스 안에 고기라 다른 업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인데요. 이게 바로 맛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삼겹살 맛의 비법은 숙성입니다. 웨트에이징 기법인 이제 저온 숙성과 드라이에이징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면 말리는 거죠. 한 육질이 좀 부드러워지고요. 안에 이제 육즙도 많아지고 소화도 잘 되신다는 분들도 그거는 아직 검증된 건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손질하는 방법도 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지방과 살이 층층이 엇갈린 뼈 삼겹살로 부드러운 육질이 일품이라네요. 하지만 숙성이나 발골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데요. 아니요, 모든 원육을 다 숙성한다고 맛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원육 자체가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급이라고 해서 다른 삼겹살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고기로 이제 숙성을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스펙은 이제 이 정도 스펙이에요. 육가공 사장님이랑 이제 상의를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저희가 마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스펙이 안 나오는 건 다 반품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비결은 제일 좋고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떡갈비와 소시지, 싱싱하고 푸짐한 반찬들도 인기에 한몫을 한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청결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는 김미영 대표. 저희는 이렇게 매일 마감할 때 후드를 이렇게 물로 씻거든요. 씻고 이제 냅킨으로 여기를 싸놔요. 이것도 저희의 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한 테이블을 손님을 계속 받아도 고기의 기름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이제 방지를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름때가 끼기 쉬운 주름관도 한 달에 한 번 교체한다는데요. 이렇게 청결하고 고기 맛도 좋으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사실 이번이 두 번째지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올 이제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앞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고기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미품옷이 본점의 김미영 대표. 한돈도 함께 응원할게요.